우리 옆에 같이 오신 분 있어요? 같이 오신 친구. 예. 농호사랑님 지금 저 위쪽에서 웜으로 공략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예, 미농으로 좀 공략을 한번 해보죠. 쉘로우 타입의 아이들부터 사용을 좀 해봅시다. 쉘로우 타입의 아이들. 내추럴 컬러죠. 내추럴 컬러 색깔에 맞춰서 해보고요. 안 되면 또 어필 컬러 써보고, 안 되면 좀 딥한, 예, 딥한 거 써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여기서 뒤지면 안 되는데. 프레셔가 심해서 쏘가리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자리를 이동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온이 엄청 많이 찾았어요, 지금. 수온이 엄청 많이 찾았어요. 어저께 그 10도? 저녁 온도가 1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오전 온도 못 봤는데, 예, 저녁에 1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수량이 많이 불었대요, 수량이. 지금 시기에 수량이 분 거는 그닥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왔다거나 뭐 물이 이제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수온이 내려갈 수 있는 예, 또 기회를 주는 거라 조금 약간 오늘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쏘가리 데이 게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수심을 조금 더 깊은 걸로 좀 써줘봐야겠다. 수량이 아무래도 수량이 좋아지면 그쵸? 지금 50자리로 공략하고 있는데 예, 50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걸림 감소하더라도 한 1m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트. 아, 빠졌어. 뭔가 있다는 얘긴데 한 마리 물었다 빠졌어. 진짜야. 왜 입질해? 아, 쏘가리가 봐? 네? 보여, 앞에? 여기 바위 앞에서. 그때 스테이 줬지? 네? 스테이 줬지? 네. 스테이 주면 안 돼. 그래요? 딱 떨어지니까 돌아서지? 민호 좀 바꿔보겠습니다. 쏘가리를 봤대요, 우리 옆에 친구가. 천천히 해볼까요? 일단은, 저킹으로 조금 집어넣고 서스펜드 타입이니까 리트리브만 당겨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쳐볼게요. 애들이 추워서 아래로 좀 많이 내려갔나? 활동을 안 하나? 햇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또 수온이 조금 올라가면 또 활성도가 올라가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민호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 입수해서 꺼내온다? 그치, 이게 자맹이 1.2m니까 죽진 않겠죠? 그쵸? 죽을 일은 없겠죠? 또 어떻게 해요? 아, 줄을 탁탁이요? 예. 네. 텐션 이빠이를 일꺾기 해봤잖아, 지금. 이빠이에서 반발력으로 안 튕겨 나오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민호 거는 장비는요, 보팅할 때 쓰는 거지, 워킹에서는 이 내려갖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으면은 내려서 이렇게 꿰미 넣어서 이렇게 당길 수는 있는데, 그것도 웨이딩에 한해서고요. 예. 네. 그렇지 못하고요. 그냥 버려요. 자, 여러분들, 예. 네. 담배 타임이 왔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여유줄 늘려주고, 한번 빡 당겨보고, 예. 예. 안 빠지면, 예. 빠이짜이지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답입니다. 예. 그게 답이에요. 들어가다가 맞아요. 프라카님. 그러다가, 예. 사고 생기는 수가 있어요. 앞쪽에 발 앞에 물꼬리나 이런 자리에 발꿈치 딱 발 앞에 딱 디디다가 쑥 빠지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아쉽지만 끊어야죠. 어필 컬러 한번 써볼까? 그래, 나빵은 어필 컬러죠. 예. 요거 한 20분 써보고요. 입질 없다 싶으면 이제 웜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민호를 가져간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던져봅시다. 무언가가 있겠지. 내 거 가져간 나쁜 자리. 왔어? 좋아. 좋아. 사이즈 어때? 힘 좀 써? 작어? 아이, 그래도 소갈이네. 들고 일로 와봐. 웜은 쳐야겠다. 웜의 반응 많이 하네요. 아이, 찔리지 않게 조심하고. 아, 그래? 찔렸어? 안 욱신거려? 안 욱신거려? 아, 괜찮아? 아, 얘기가 하나 나오네요. 보셔서, 위쪽에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제 보이거든요? 떡돌이 있고, 지금은 이제 유속이 죽는 데 있죠. 그러니까 물이 잘 안 가는데, 그런 쪽으로 공략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유속이 안 가는 곳이 좋습니다. 소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수심이 조금 나오고, 유속이 조금 죽는 곳이 좋아요. 꺽. 아이, 꺽지야. 미안해. 나 후킹을 너무 세게 했지, 내가. 꺽지야. 꺽지야. 차, 요만한 꺽지가 둑 하고 물고 들어가네요. 예. 예, 둑 하고 물고 들어가네요. 차. 놔줄게요. 지금 제가 던지는데 다 돌무대기예요. 그래서 안 걸릴 수는 없어요. 다만 집중해서 바닥에 탁 닿으면 살짝 호핑 주고 제일 천천히 천천히 리트리버 하면서 바닥감이 없으면 릴링을 조금 더 천천히 해주고 일정하게 그냥 릴링만 해주고 오고 있는 그런 액션이에요. 근데 청태가 자꾸 껴요. 바닥을 살짝 긁는다는 얘기 있죠. 뭐냐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 계류에서도 좀 조류가 세면은 이 바닥감이라는 게 지금 바닥권으로 들어가면 약간 조금 붕 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는 그런 감을 느끼지 않는 약간 소 같은 중간에 이제 소 같은 장소라 그런 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릴링하다가 바닥에 딱 닿는 것 같으면 살짝 띄워주고 계속 릴링하고 안 닿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릴링을 더 천천히 해줘야겠죠. 바닥까지 내려야 되니까. 나 결정했어. 형들, 나 결정했어. 저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여기. 남자는 지키냐, 여기가 엄청 미끄럽거든요. 어, 엄청 미끄럽다. 안 되겠다. 점프 뛰다 미끄러지면 가거든요, 여기. 뛰면 뛸만은 한데, 뛰다가 저 물을 밟으면 가는 거예요. 머리 깨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 간조대 들어갈까요? 지금 만조냐? 아, 이게 옆에 그 이끼들만 없으면 가겠는데, 이끼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너무 가고 싶네. 이것은 맨발 소원. 예, 네, 왔네요. 아, 이러면 되는 거를 바보같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졌죠. 어이, 간만에 발 씻었네. 오른쪽 발. 내년에는 왼쪽 발 씻어야지. 피딩 때 오면 빡빡 쉴 거예요. 그쵸, 여러분? 피딩 때 되면, 예, 고개 울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죠. 히트. 히트. 20, 한 4, 5? 24, 5 되는 소갈이네요. 올해 큰 소갈인가 봐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발이 이래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25 소갈이. 자, 놔주겠습니다. 예. 놔줘야지. 자, 가자! 커서 내년에 보자. 오늘의 산용 민호는 리버티, 전신 리버티였고 지금이 메가바이트인가요? 메가바이트사의, 예. LB 자맥은 80짜리 엘봉 LB70SP 7cm죠. 7cm의 서스펜드 타입 민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어필 컬러. 뭐 메타이거라고도 하고 크랙타이거라고도 하고 제조사마다 틀린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리버티사에서는 자유조구죠. 자유조구. 히트.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네요. 그쵸? 히트. 아니, 벌려, 임마. 놔줄게. 벌리라고, 임마. 성질내지 말고. 자식아. 내가, 임마. 마. 야. 못 만질 줄 알아. 마. 입 벌리. 딱 22cm 나오네요. 애기 쏘가리 22cm짜리. 또 놔줍시다 이거. 우리 또 가라.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자맹 깊이가 지금 50cm예요. 근데 제가 지금 카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최대로 집어넣었을 때 이제 끌어서 집어넣었을 때 한 70cm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요령이 있어요. 원자리에는 캐스팅하고 원자리에는 저킹을 줄 때 수면으로 가장 붙입니다. 예, 수면으로 붙여서 저킹을 줘요. 저킹을 주죠. 근데 어느 일정 부분에 수심이 들어와서 자꾸 청태가 걸리잖아요. 위쪽에서 저킹을 줍니다. 지금 청태가 걸렸는데 위쪽에서 저킹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심층을 조금 위쪽으로 리트리브하고 저킹을 주면서 수심층을, 그러니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저킹하면 50cm 이상이 안 들어가요. 50cm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맣게 뭐 한 1m에서 1.2m권 미노 사용하시면은 한 70에서 80m권까지 그냥 전층으로 좀 노릴 수 있겠죠. 꿀팁입니다. 리트리브로만, 슬로우 리트리브로만 어필을 시켜볼까? 자, 리핑. 예. 리핑이라고 해서 초반에 던져갖고 쭉 끌어주는 행위는 어떤 고기가 먹으라는 액션은 아니고요. 해당 수심층에 잠행을 시키기 위해서 낚싯대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심층에 들어갔을 때부터 예, 액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조류가 세서 반대로 던졌을 때는 가만히 둬도 물 저항 때문에 안쪽으로 파고들지만은 예, 이렇게 좀 유속이 없을 때는 캐스팅, 착수, 리핑 하고 여기서부터 액션을 운용을 합니다. 리트리브로도 예, 반응을 해요. 리트리브로도 반응을 해요. 근데 조금 약간 역동적으로 좀 도망가는 형색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킹이라는 예,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저킹에 뭐 트위칭, 저킹. 트위칭, 돌돌, 돌린다고 돌돌, 착. 돌돌, 착, 착, 돌돌, 착, 돌, 착, 돌, 착, 돌돌, 착, 착. 변형적으로, 예. 강한 저킹에 좀 먹어줬는데 이제 뭐야 피딩 시간이 조금 이제 오후 시간으로 들어오니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해야겠네. 왔어? 오, 왔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본 사이즈 중에 제일 큰 사이즈다. 오, 좋아. 한 27, 8 되겠다. 오. 옆에서 카페 허그 님. 봤어요? 30. 오. 아무튼 사이즈 좋아요. 아, 30. 30 되겠다. 미안하다. 멀리서 봐서 작은 줄 알았어. 오, 사이즈 좋아. 히트, 오이씨.
왔어요. 어, 이 새끼. 오. 어우씨, 액션캠이 꺼져갖고. 으쌰. 아따가, 목결동 많이 했나본데? 20, 한 6, 7? 20, 한 6에서 7 정도 되는 사이즈의 소갈이. 최고가 좋네요, 근데. 네. 괜찮네. 다시 재봐야겠지만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놔줄게요. 뽀뽀! 놔줄게요. 그쵸, 그, 뭐죠? 매운탕 먹자고요? 아, 나 고기 이거 안 놔주면요 저는 문매를 맞아요. 맞아. 사이즈 한 35? 35 정도 넘어야 좀 키핑하고 뭐 이렇지. 얘네들 너무 작잖아요. 쏘가리가 크면은 60 이상까지 크는 물고기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만나보기에는 힘든 물고기지만은 60짜리는 40이나 뭐 요렇게는 간간이 나와요. 그래서 사이즈가 그래도 35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히트. 자, 앞으로 9분 담배 피고 싶은데 담배 참고. 아! 다 빠졌나? 있다! 있다! 하하씨! 와, 씨, 살포시 톡치네. 야, 이 초반 사이즈. 히트. 근데 고기가 잘 나와. 근데 씨알이 다. 씨알이 다 이래. 그냥 뭐, 씨. 얘는 18cm. 얘는 진짜 18cm. 아이, 귀엽다. 시청자분들. 저킹과 스테이의 차이점이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길게 땡기면 저킹, 짧게 땡기면 트위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저킹이라는 거는 끌어당겨서, 뭐 말은 그렇지만은 직진성을 띄고 이렇게 오는 걸 저킹이라고 합니다. 트위칭은 뭐냐면요, 좌우로 비틀어서 비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고, 어이씨, 내 낚싯대. 이 미노우나, 예, 미노우나 웜들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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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요렇게 때리면 찰싹, 찰싹, 찰싹 끊어서 쳐주면은 얘들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를 트위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 길게 조소의 저킹은 보세요. 저킹, 저킹, 저킹이죠. 이거를 자, 보세요. 롱저킹. 아이고, 좀 나갔는데 밸런스가 깨졌어요 지금. 롱저킹, 그 다음에 숏저킹, 숏저킹, 숏저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낚시할 때도 그 제 액션을 트위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탁탁탁 이렇게 치니까 사실은 저킹 한 번에 트위칭 두 번, 예, 저킹 한 번에 트위칭 두 번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트위칭만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참 대단하시다고. 아니고요, 길게 저킹 한번 주고 그거를 분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석이 있는데요, 저킹으로 먹었을 때 사이즈가 큽니다. 예. 트위칭에 반응하는 거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그거 참조하시고요. 어디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액션을 준다고 해서 좀 배스낚시나 뭐 어떤 액션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길게 주고 탁탁 치고 바다에서 길게 주고 탁탁 치고 이게 짧게 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자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적킹을 주는 거예요. 적킹을 주고 그 뒤에 적킹을 줘서 뭐냐면은 바다 같은 경우 수심이 깊으니까 옆으로 적킹만 줘도 지그에다가 부상하는 게 커요. 그럼 적킹을 줘서 부상을 시켜서 좌우로 밀거나 위아래로 비틀거나 이런 변칙적인 걸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트위칭만으로 계속 넘겨서 제가 운용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트위칭이 들어갔다가도 어느 순간에 적킹을 넣거나 그러니까 트위칭 적킹 트위칭이 가거나 트위칭 트위칭 트위칭이 가거나 적킹 트위칭 트위칭이 가거나 이거를 다 섞어서 써주셔야 돼요. 똑같은 패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서 또 변화가 줄 수 있는 건 뭐죠? 길게 하냐 짧게 하냐 그런 변화들 내 스스로 그 몸에 익어서 이런 리듬을 조금 타시면은 되게 낚시 쉬워지실 거예요. 예. 자 오늘 사용했던 채비는 예. 아까 좀 멀리 있어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오늘 사용했던 채비는 예. NS사의 피네스 예. 스피닝 예. 632 민호 전용대 예. 민호 전용대 사용했고요. 자 18년 예. 이그지스트 예. 2000번 쉘로우스풀 하이기어 사용하였습니다. 라인은 카본 1호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민호우, 오늘의 민호우는 예, 소베이트에서 나온 예, 이게 NS 제품이죠? 그쵸? 소베이트가 NS 제품이죠? 예, NS에서 나온 거 맞죠? 예, NS에서 나온 소베이트 예, 크랙타이거 SR 제품입니다. 50SR 그러니까 립 SR 쉘로우 립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쉘로우 립.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베이트사의 예, DR. 색상은 요런 색깔, 예, 어필 컬러 사용했습니다. DR.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채비의 히트는, 메가바이트사죠. 예, 리버티. 예. LB 미노우. 예, LB 미노우. 지금 아까 뜯겨갖고 고기 없는데, LB 미노우 60 사이즈. 이런 색깔 하고요. LB 미노우 예, 똑같은 예, 메가바이트사의 LB 미노우 예, LB 미노우 70 쉘, 예, 서스펜드 타입의 예, LB 미노우 70 SP 요, 내추럴 컬러하고 그 다음에 크랙타이거 그 형광색 사용해서 히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고생했던 거는 처음에 패턴이 조금 바뀌어갖고 수온이 되게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수온이 많이 차진 것 때문에 좀 패턴이 조금 멈춰주는 예, 예. 사실은 소거리 낚시 할 때 저는 스테이를 잘 주지 않거든요. 좀 먹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레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영역에 계속 들어오는 그런 좀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좀 고기 공략을 하는데 오늘은 예, 먹이 사냥을 하는데 좀 공격적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예, 가다가 살짝 섰을 때 예, 때리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패턴 잡기도 좀 힘들었고 피딩 때 조금 잘 나와줘서 사이즈는 조금 아쉽고요. 청태가 많이 낀 게 수온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예, 오늘의 패턴은 좀 스테이가 조금 길었습니다. 한 2초 정도 스테이를 예. 배스 낚시를 안 하는 이유가 스테이 때문에 안 하는데 오늘 좀 소가리한테 스테이에 좀 당한 것 같아요. 하고 오늘 또 즐겁게 낚시했고요. 웨이더를 좀 안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엄마 조금 건너가는데 있는데 그래요. 지금은 이제 소가리 낚시가 웨이더가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또 안전에 유의하셔야 돼요. 웨이더가 되게 사고가 많이 나는 그 위험한 예, 낚시 장비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날씨 추워졌습니다. 예, 날씨 추워졌어요. 좀 두터운 잠바랑 좀 챙겨서 낚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이나 예, 가을에 좀 태양이 강렬하기 때문에 선크림하고 좀 비차단 보호 장비 조금 준비하셔서 낚시하시는 분들 안전사고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많이 추워져서 몸이 움츠러들면
조금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나 이렇게 그 관절이나 이런 그 뭐라 그래 골절 사고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두텁게 입으시고 예, 안전에 유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월어의 낚시 채널을 즐겨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컨텐츠 개발과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